몽골군의 침입이 시작된 1231년, 최충원에 이어 무신정부를 운영하던 이대 최씨 가문 최우는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강화도는 땅을 개척해 10만 명이 자립 가능한 도시로 발전했고, 이를 바탕으로 40년간 대몽항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60년간 권세를 누리던 최우도 죽었고, 최씨 독재 또한 무너지며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 다시 최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그의 무덤에서 어마어마한 유물을 도굴해 시장에 내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무덤이 최후의 것인지 아니면 일본인들이 강화도에서 고려왕릉을 도굴하다 비난 여론이 커질까 이미 악인으로 낙인 찍힌 그를 다시 끌어들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일본인들이 도굴한 그 유물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출토된 적 없는 역대급 보물이라는 사실이 말이죠. 과연 일본인들은 무슨 보물을 도굴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개짖는 소리만 아득하게 들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일본인 전문 도굴꾼 야마모토는 낮에 눈여겨봐둔 무덤으로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인부가 꺼내준 쇠꼬챙이를 이용해 무덤을 찔렀는데 꼬챙이 끝에서 청초한 소리가 울려왔는데요. 직감적으로 대단한 물건임을 확인한 그는 인부를 시켜 봉분을 걷어내고 통로를 만든 후 직접 무덤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약 8점의 고려청자가 700년 만에 세상에 공기를 맡았죠. 얼마 뒤 그는 자신이 꺼낸 도자기 중 가장 값어치가 있어 보이는 녀석을 들고 서울 충무로의 골동품 브로커 스즈키 다케오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고려 고종 때 무신정권 실권자 최후의 무덤에서 나온 귀한 보물이라며 몇 번의 흥정 끝에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1,000원을 손에 쥐는데요. 스즈키는 다른 일본인 브로커에게 웃돈을 얹어 되팔았는데 그는 대구로 내려가 고려청자 수집에 관심을 보이던 치과의사 신창재에게 4,000원을 주고 되팔았습니다. 사실 신창재는 이 도자기는 세상에 나온 적 없는 대단한 보물이라는 생각에 기와집 내 채값을 지불했으나 자금압박에 시달리자 다시 이를 서울에 사는 브로커 마에다 사이치로에게 6,000원 주고 팔아버리는데요. 마에다는 가만히 앉아 이 고려청자를 살펴보니 학 69마리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 고려청자에 청자상가 문항 문매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과 구름 무늬를 상감기법으로 표면에 새겨 넣은 청자로 된 매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매병을 천천히 돌려보면 1,000마리의 학이 구름 위를 날고 있다고 생각될 만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했는데요. 이 고려청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총독부 때문입니다. 이 고려청자의 소식을 들은 조선총독부는 10,000원을 지불할 테니 판매하라고 제의했으나 마에다는 이를 단숨에 거절해버렸고, 이때부터 골동품 수집가 사이에서 청자상가 문항 문매병은 가장 유명한 골동품이 되어버렸죠. 이를 보기 위해 일본에서 조선에서 수천 명의 수집가들이 모여들었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 고려청자의 눈독을 들이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병을 보는 순간 구름 사이로 학이 날아올랐다.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 100마리. 구름을 뚫고 옥빛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을 한다. 불교의 나라 고려가 꿈꾸던 하늘은 이렇게도 청초한 옥색이었단 말인가. 이 색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영원의 색이고 무아의 색이란 말인가. 세속 번뇌와 망상이 모두 사라진 서방 정토란 이렇게도 평화로운 것인가 라고 읊조리더니 앉은 자리에서 20,000원을 꺼내 마에다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제시한 것의 2배 가격에 몸이 얼어붙은 마에다는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도자기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선 청년이 기와집 20채 값을 주고 산 고려청자는 이후로도 수많은 수집가들의 타겟이 됩니다. 일본의 재벌 무라카마는 마에다에게 40,000원을 지불할 테니 당장 사오라고 명령했으나 결국 실패하기도 했고, 다시 수년이 지난 후 한 일본인이 그를 찾아와 20,000원을 쳐줄 테니 팔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물건을 가져온다면 기꺼이 팔겠소라며 단숨에 제의를 뿌리쳤습니다. 현재 서울의 고급 아파트 한 채가 20억이라고 한다면 그 젊은이가 20,000원에 산 도자기는 순식간에 800억 원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그렇게 강화도에서 도굴된 청자상가 문항 문매병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의인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선을 지키기 위해 전재산을 쏟아부은 젊은이가 있습니다. 바로 간송 전영필입니다. 전영필은 조선이 빼앗겼든 아니면 팔려갔든 외국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찾는 것에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바쳤습니다.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문화재 수집으로 지켜내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 나름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리움미술관, 호림박물관과 함께 3대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간송미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간송미술관은 간송 전영필이 평생을 바쳐서 삼아온 문화재를 전시할 목적으로 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그가 사들인 그림, 불상, 도자기, 서적, 석조물 등등이 전부 간송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국사교과서에 등장하는 귀중한 문화재의 상당수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도 10여 점이 넘을 뿐 아니라 청자상가문학문배병, 훈민정음 해례본, 동국정음 원본, 신윤복의 미인도, 겸재정선의 작품 등 한국의 그 어떤 박물관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 높은 문화재를 전부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문화재를 수집한 간송 전영필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906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인을 배출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 국가는 무인들이 상업, 즉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허가했는데 이유는 문인들은 양반 체면의 상놈들이나 하는 장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영필의 증조부인 전계훈의 사업수완이 특히 뛰어났는데 장사를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종로사가의 모든 상권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청량리, 답십리, 왕십리, 가락동, 창동지역은 물론 충청도와 황해도까지 손을 뻗어 토지를 매입하면서 대지주로 성장했죠. 하지만 조상의 묘라도 잘못 쓴 것인지 그가 12살 되던 때 할아버지, 작은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양아버지가 전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친형인 전영설도 사망했습니다. 그가 23살 되던 해 친아버지 전영기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대지주 집안의 유일무이한 상속자가 됩니다. 당시 그에게 상속된 재산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차근차근 모은 현금과 돈 800만 병입니다. 당시 돈으로 200만 원에 해당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조 원이고 한 해 쌀 생산량이 무려 200만 석, 현재 가치로 450억 원입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내는 논을 상속받은 것이죠. 현재로 치자면 태어날 때부터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재벌 중에 재벌로 태어났음에도 그는 돈을 쓰거나 흥청망청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가 달라진 계기는 오세창이라는 인물 덕분입니다. 재벌가에서 태어난 그는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 법학을 전공했는데 우연히 당대 최고의 금석학자 오세창을 만나게 됩니다. 금석학이란 금석이나 비석 등에 쓰인 서체 등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오세창은 추사 김정희의 직계제자입니다. 그는 전영필을 만나 전통문화와 미술품 수집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요. 즉 옛날 책이나 도자기는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이 담긴 소중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후로 전영필은 전 재산을 털어 조선의 문화유산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문화재 수집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전영필이 지켜낸 문화재 중에는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준 유물이 상당수지만 군계일학은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940년대 초반 일본은 전쟁을 준비한다며 조선에 대한 핍박을 높여갔는데 늘 부족한 전쟁 물자와 병력을 강제 동원하면서도 동시에 한글 말상 정책을 이어갔는데요. 일제는 일본어를 상용화하는 정책을 강요하고 조선어를 생활어로 전락시키면서 한글은 화장실 창살 모양에서 나온 글자라며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간송은 이를 반박하고 싶어도 한글 창제의 원리와 용법을 상세히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장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본격적으로 한국 고서들을 수집한다며 기와집 열책값을 주고 인수한 한남서림에는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신숙주, 박팽년 등 9명의 집현전 학사가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한자음을 발음하는 기준을 세운 책인데 동국정운이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음을 정한 책이라면 훈민정음을 창제하며 그 원리와 용법을 설명한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그러나 이 해례본은 1446년에 발간된 후 약 500년 가까이 그 행방에 묘연했는데 1940년 전영필은 안동에 해례본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당시 책은 독립운동가였던 김태준이라는 인물이 가져왔는데 원래 이 책은 그의 제자 이용준의 조상 대대로 갑으로 내려오던 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한걸이라는 인물인데 그는 왜 해례본이 자신들의 가문에 전해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조상 중 이정이 여진정벌에 공을 세우자 세종대왕이 친히 훈민정음을 상으로 내렸고 연산군이 언문책 소지자를 엄벌할 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첫머리 두 장을 뜯어 괴짝에 감춘 상태로 500년을 보관해왔다고 했습니다.
김태준은 이한걸에게 이 훈민정음이 국어학 연구자료로 매우 귀중한 것임을 알리고 문화재 수집가이자 재벌이었던 전영필과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흥분한 전영필은 즉각 구매하고 싶었으나 김태준이 3년간 감옥에 가는 바람에 하염없이 기다리다 3년 뒤인 1943년 김태준이 석방된 후에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간송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며 책값으로 10,000원을, 김태준에게는 수고비로 1,000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귀한 문화유산은 그에 맞는 대접이 필요하다는 전영필의 뜻이었고 간송이 소장했기 때문에 훈민정음 간송곤이라는 별명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전영필은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혹 조선총독부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분명 이를 압수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한글을 깎아내릴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간송본은 광복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죠. 보시다시피 전영필은 현재 가치로 약 1조 원을 상속받아 이 돈 대부분은 문화재 수집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관할 목적으로 간송미술관을 설립해 상당수의 국보급 문화재를 수집했는데 일례로 국보 제65호 청자 기린형 향로, 국보 제66호 청자 상감 연지원항 문정병,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 운항 문배병,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국보 제74호 청자 오리형 연적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를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왔고 고려 청자 20점은 약 800억을 들여 영국인 변호사 게스비에게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픈 역사든 슬픈 역사든 이 역사는 반드시 후대로 전해져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할 수도 있고 책으로 남겨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외국에 반출됐다면 되찾는 것 또한 역사를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단군 이래 한반도는 늘 침략과 침탈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됐습니다. 누구는 이 문화재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누구는 재미를 느꼈고 누구는 실수로 반출하기도 했습니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소재하는 문화재는 27개국 23만 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를 더한다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겁니다. 하지만 그중 겨우 1855점이 한국에 돌아왔다고 하죠. 전영필처럼 뜻있는 누군가가 나서 이러한 문화재를 환수하는 기쁜 상상을 해봅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